커피와 함께하는 발전 현장 재해 예방. 자, 오늘은 기중차 단기 교체 작업입니다. 그럼 다 같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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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아, 어디 보자. 이제 판넬 해체하고 아이고, 어디 현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중차 단기 교체 작업, 분절선 해체 작업 과정에서 분리된 전원 케이블이 판넬에 혼촉되며 스파크가 발생, 작업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전기 작업 시에는 모든 전원 관련 도면과 배선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전원 차단 후 작업해야 합니다.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태그를 부착해야 하고요. 그리고 잔류 전압 제거를 위한 점지 작업도 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절연 보호 장비 착용은 필수! 사전 위험성 점검 과정부터 전기 안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하도록 해요. 자, 오늘도 안전, 안전, 안전! 항상 조심하자고요. 서부발전